안녕하세요 여러분, 따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감성의 멋진 게이밍 PC를 한 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스템을 요청하신 고객님께서는 오래전에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해서 잘 사용 중이셨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하드웨어로 구성해서 시스템을 새롭게 꾸미셨습니다. 기존에는 커스텀 수냉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체형 수냉 쿨러를 장착해서 게이밍 PC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 PC는 고객님께서 운영 중이신 매장에 전시해서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눈에 띄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스템은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컨셉의 시스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화이트 색상의 하드웨어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CPU는 AMD Ryzen 5 5600X고요. 마더보드는 화이트 포인트가 들어간 ASUS의 ROG Strix B550A 게이밍 모델입니다. 이 마더보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팀그룹의 티포스 델타 화이트 모델이고요. 8기가가 4개, 총 32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갤럭시의 GeForce RTX 3060 Ti EX 화이트 모델이고요.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이 그래픽카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PM981 512G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스템에 사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의 레덱스 3 750W 화이트 제품이고요. 적용된 케이스는 안텍 토크 화이트 제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은 리안리의 스트리머 플러스 제품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그래픽카드 8핀 2개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CPU를 냉각하는 일체형 수냉 제품은 리안리의 갈라하드 360 ARGB 화이트 모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체형 수냉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패키지에 포함된 동일한 팬으로 케이스 전체를 깔맞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리안리에서 갈라하드에 적용된 기본팬을 별도의 패키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전면에 3개의 팬을 갈라하드에 적용된 기본 번들팬과 동일한 팬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건 정말 좋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일체형 수냉 쿨러가 장착된 멋진 화이트 감성의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희 싸이오닉에서 커스텀 수냉 PC뿐만 아니라 이런 멋진 게이밍 PC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더욱 기대되신다면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